내가 그 올드잉글리시에 집착한 건 뭐였냐면, 이제 그냥 우리가 반려견으로 생각할 때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 대학교 보내고 나니까 부모들이 할 일이 없어졌는데 웃을 일이 없어졌다, 집에. 근데 이 강아지를 입양한 것부터는 집에 웃을 일이 참 많아졌다, 식구들이. 그리고 밥 먹을 시간에도 많이 모인다. 집에 웃을 일이 참 많이 모여졌다는 데서 반려견으로 좀그 기분이 좋아서, 아, 내가 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이구나, 가정에 웃음을 주는,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또 이게 지금 아까 후대에 내 이름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제 브리딩을 하면 철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나는 죽더라도 내가 만든 올드잉글리시 독이나 자이언트 올드잉글리시 독 아니면 세계적으로 자이언트 올드잉글리시 독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도 자이언트 올드잉글리시 독이라는 동호회를 만들었고, 자이언트는 없어. 근데 돌연변이처럼 아직 태어나지만 동호회가 활동을 해요, 카페가. 막상 가면 거기는 큰 개는 한두 마리뿐이야. 나머지 일반 개인데 대형견 모임이라고 말하잖아. 자이언트가 아니라, 월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이언트 올드잉글리시 독 모임이 있고 찾는 사람이 20%가 됐든 10%가 됐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죽고 없어도 그 개를 찾는 사람이 있고 그 개들은 번식이 된단 말이야, 누구의 의해서는. 혈통수에서는 내 이름이 사라져도 대를 이어가서 다시 기록을 찾아보면 내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게. 자이언트 올드잉글리시 독에는. 마찬가지 단성계에도 지금 혀를 너무 밖으로 안 보내고 있고 검증을 해도 다시 들여와서 그게 안 보내지만 또 새로 검증은 계속하고 있지만 또 이게 혀를 밖에 놔뒀단 말이에요. 혹시 안에 사고가 날까봐. 그러면 또 지금은 번식을 자제하고 있지만 또 번식을 해서 자기가 쓸 개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없어도 그 개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번식을 하다가 철학을 가지면 사실 돌아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혈통을 딱 새로 갈아엎기에는 돈과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2년 동안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개 고르는데 2년이 걸리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나서. 실제는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뜻은, 아,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도 후대에 이름이 남는 거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더 브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수 있었고, 좀더 이렇게 돈에 집착을 안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보면 돈에 너무 집착을 안 했다는 게, 그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 자리를 못 물려줬다는 거. 또 내가 너무 제자나 후배들보다 개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좀못 챙겼다는 거. 이게 조금 선배로서는 조금 후회가 남더라고. 옛날 선배들이, 너는 모텔을 그만두지만 팔지 말고 하면서 취미로 조금만 키우라고.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올드잉글리시 독을 키워도, 브리딩을 해도. 자기들이 60살, 70살이 되고 보니까, 나 20대 초반이었는데, 60살, 70살이 되고 보니까, 개를 만지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리고 이상과 이제 현실은 다르다. 근데 니 자꾸 이상만 꿈을 꾼다.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진짜 비겁한 소리 하네, 속으로. 올인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올인다고 저렇게 비겁한 걸 하니까, 60살, 70살이 되어도, 올인을 못하니까 최고가 될수 없는 거고, 이름을 날릴 수가 없는 거고, 맨날 제 자리에만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이해가 가요. 물론 돈을 따지면 제가 노력을 해서든 아니면 유행을 해서든 사실 내가 노력을 해서 중국에 처음으로 이제 나의 개가 알리기 시작했는데, 아, 순종개가 허스키도 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국에. 그냥 교수들이나 좀 부자들 상대로 알렸는데 그게 터지기 전에 이미 올림픽 때문에 뭐 옷이든 개든 없는 걸다 수입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AMD 붐이 벌써 터져버렸어, 먼저. 그 사이에. 내가 알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일로 터져버렸다고. 그리고 경매장도 생기고 시장이 엄청 커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 자이언트를 좋아하니까 막 40억씩 주겠다. 개를 팔아라. 한 마리가 아니고, 농장 전체 개를, 혀를 다 팔아라, 아예. 혀를 가지고 가겠다, 이거지. 근데 내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의 디자이너들도 옷을 통째로 다 사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근데 그때도 타협을 안 했죠. 근데 두 번, 세번 기회 보면 타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안 했어요. 못 버리겠다고, 내 개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6개월 만에 생각해낸 게 새끼를 다 뺏어 갖고 있대요. 10배가 많은 거야. 이 개는 나한테 그대로 놔두지만 내 개는 새끼를 8개월 동안 돌려서 가면 10배가 많은 개를 가지고 가는 거지, 똑같은 돈에. 그래서 그때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한국의 붐이 너무 죽어버렸고 개에 대한 너무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잘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고, 그 사이에 내가 또 올드잉글리시 독에 대해서 좀 소홀해졌고,
계속해서 그 세계에 알리지 않았으니까 이태리나 호주나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입양을 하러 왔는데 대량으로 입양하는 건 중국뿐이었지만 뭐 다섯 마리씩 많이 입양하러 왔는데 그걸 또 게을리해버리고 베트남에서 또 엄청 찾을 때도 개인한테만 분양을 했지 이제 한꺼번에 보내진 않았는데 농장에도 근데 그걸 꾸준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쉬었단 말이에요. 사고 때문에 쉬고 아파서도 쉬지만 또 이제 사냥개 때문에도 쉬게 되고 왜냐하면 내처럼 내 개를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원들은 밥만 주고 관리만 하는 거지 혈통 내력을 알고 내처럼 브리딩을 못하니까 같은 개라도 이제 한 군데 올인하다 보니까 단순개에 쉬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대해서 손해가 엄청나게 나요. 만약 예를 들면 공장이 있는데 이게 만약 도요타인데 BMW인데 쉬어야 돼. 왜? 아우디를 생산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과정도 많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만 가지고 가면은 사실 좀 가족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게 참 밝은 새고 맞는데 또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그게 보면 명품이라는 게 영국 명품만 있는 게 한국 명품도 있는데 그걸 대단한 장인들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상술이에요. 마케팅이고 고가 마케팅이에요. 그것도. 근데 저가 마케팅도 있잖아요. 중저가 마케팅도 있고.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브리딩을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가족들도 좀 편안하고 돈도 좀 벌어야 자식들도 행복하고 또 지금 막 사회적으로 걔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도 바뀌어야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내 자식도 자식 중에 한 명은 이 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브리드라고 애들이 막 친구들이 놀러 많이 오는데 개보로 갑자기 테레비에서 뭐 강아지 공장이냐 이래버리면 애들 친구가 말을 못해요 밖에 나가서 맞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안 돼 어머니가 옛날에는 뭐 숙박업도 하고 신문사도 많이 했지만 대표를 했지만 아 우리 아들 개 키운다고 했는데 지금은 개 키운다는 말을 못해요. 지금은 남들은 와 브리드냐 이라고 막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특정 매니아들 말고는 개 키우냐 이래버리니까 요새는 뭐 개 키우는 게 죄인처럼 죄인이 개 키우는 게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심지어는 가정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것도 죄인이 되는 시대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가장으로서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제 브리딩이 올인하려고 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상만 가지고 가면 가족이 좀 불안해져. 힘들어.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가장이니까 또 곧 애도 태어나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죠. 일단 근데 결정을 해버렸었죠. 직업을 그만두고 그렇죠. 들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돈도 잘 벌어야 돼. 좋은 개도 키워야 되지만 만들어야 되지만 내가 다 완성됐을 때 애들이 뭐냐면 이제 돈을 벌어도 된다는 게 벌써 십수년 전부터 형님 이제 돈 벌어도 됩니다. 선배님도 이제 돈 벌어도 된다. 세계 어디내려도 안 빠진다. 월드 챔피언도 수입해도 내가 그 개를 내가 수입해서 내가 네 개를 이겨버리고 있으니까 또 자이언트를 만들었는데도 그 개만큼의 보행이나 모든 게 더 좋았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측면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 개를 하다 다른 개 뽀매를 해버려 또 하다가 또 폐견으로 돌아서고 뽀면 소견하다가 폐견으로 돌아서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승결을 해버리고 근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돈을 생각 안 했는데 돈도 같이 가야지만이 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취미가 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들어왔는데 올인을 했어. 돈을 안 버니까 업이 아닌 거야. 맞습니다. 시간은 24시간 다 투자해서 20년을 왔는데 쓴 돈은 수십억인데 버는 돈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까먹고 싶죠. 맞습니다. 버는 건 있죠. 근데 그 버는 것도 다 썼지. 모자라도 다른 돈까지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하지 말고, 한국에서는 개를 팔면 분양하는 것도 판담 이상의 욕을 해. 개를 분양하면 무료 분양하고 하면 좋은 사람, 돈을 받으면 나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돼. 정당한 돈을 받고 분양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 진돗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쪼갠다 하잖아요. 도태견. 도태견을 쪼갠다는 게 죽이지 않고 그냥 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웃에. 그걸 받아서 키우기만 해야 되는데 그 개가 저 사람 개라고 하고 싸게 판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더 잘 팔리면서 가격이 무너져버리고 이 사람은 망하고 이 개가 잘 팔리니까 이 사람 망하니까 조금 좋은 개 갖고 와서 그래야 돼서 이제 이 개도 좀 고가로 마케팅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성공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사람 자꾸 싼 것만 좋아하니까. 또 생활 수준이 조금 올라가니까 조금 더 비싼 거 하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맞습니다. 상술이 앞서버리게 진실을. 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진실도 가지만 좀 상업적인 마케팅도 네. 진실이 승리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어야 아마 좀 가족도 평안하고 자식들한테도 원하면 물려줄 수가 있고 네. 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걔들도 좋은 개를 만들 수 있잖아. 돈 있어야 만드니까. 그렇게 좀 이제 후배니까 선배로서 예, 예. 내가 늘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봤겠지만 10년 전에도 15년에도 너무 라인한 친구들도 회원들도 너무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해라 공짜로 주지 마라 돈을 받고 팔아라 아 나도 이제는 올해는 절대 공짜로 안 준다 늘 그렇게 말해왔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그래. 아직도 한두 마리 돈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이게 지출 금액에 그 부분을 절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공짜 준 개는 잘된 개가 없어요. 아무리 개가 좋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고 돈을 받은 개들은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더라고. 강의도 마찬가지. 공짜 강의야 공짜 가르쳐 준 거는 잘 몰라. 돈을 받은 강의는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아 옳은 사람 컴플렉스 뭐 이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아닌 바른 길 정도를 가고 정도를 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거는 돈을 안 버는 게 정도다. 이게 아니고 네. 돈을 벌고도 정도로 가야지만이 돼요. 나는 맞습니다. 돈을 안 벌고 정도로 가는 길을 택했는데 네. 그게 정도인 줄 알았고 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 업이 없어져요. 사실 피레니즈도 그렇고 무슨 게도 그렇고 좋은 게가 엄청나게 많이 수입이 되는데 한국에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맞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도 월급을 받아서 그게 투자라고 있는 거냐. 투자가 아니고 그냥 월급 받아서 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분양도 안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책임지려고. 그 좋은 개를 수입할 때는 정말 고가에 수입하고 사정사정해서 한국에 오기 힘든 개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몇 번 입양을 해주니까 좋은 개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건데 전체적인 우리 또 시장도 높아지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좋은 개를 준 건데 지금 다 무너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굳이 풍산개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계는 뭐 근친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이 열려있지만 위험성이 열려있잖아요. 부담이. 그런데도 비용이 들고 수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국내 경기가 없으니까 그럼 자꾸 강아지 공장에 사장이 되고 나이는 금방 들어버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개들을 잃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보다 젊으니까 좀 파이팅 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좋은 개 소개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좀 파이팅 가봅시다. 파이팅. 알겠습니다.